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주시고,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해제하고, 그리고 해제된 거 확인하시고, 계기판 보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고, 그 다음에 기어 넣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여기는 실제 출발 장소는 아니에요. 예, 출발 깜빡이 끄시고, 자, 실제 시험은 여기 왼쪽에서 출발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기가 출발 지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좌측 깜빡이 끼시고, A코스는 바로 좌회전 깜빡이 켜시면 됩니다. 2초 뒤에. 자, 좌회전입니다. 자, 여기서 좌회전을 하는 겁니다. A코스는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멈춤은 중립. 자, 사진 들어왔죠? 출발. 자, 핸들 조작 조심하시고, 자, 1차로로. 자, 다시 우측. 네. 좌측 깜빡이 켜시고.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좌우 확인하고. 자, 유도선 따라 핸들 조작 조심하시고. 여기는 제한속도 50km 구간이고요, 60km를 넘으면 실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전방 300m 가면 이제 어린이 보호역이 시작되는데요, 여기도 50km 구간이긴 하지만 60이 실격이 아니라 50km 넘으면 실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자, 도로가 두 개로 갈라지죠. 우린 직진 화살표 보고 따라갑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자, 50km를 넘으면 실격되니까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1차로로 쭉 가셔도 되는데, 예, 감독관께서 진로 변경 능력이라든가 또 1차로 좌회전차가 많아서 2차로로 옮기라고 지시를 내릴 수도 있어요. 그 지시를 내리게 되면 오른쪽으로 옮기시는데, 그때 무지건 옮기는 게 아니라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 안전 확인을 하고 옮기셔야 됩니다. 그냥 막 팍팍 옮기지 마시고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1차로로 계속 진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멈추면 중립. 기어 넣고 출발. 그리고 전방을 멀리 보셔야 돼요. 1차로가 공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저쪽에 멀리 보니까 공사 차량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주의를 하면서 갑니다. 특히 이렇게 트럭이 서 있으면 잘 안 보여 앞에. 그래서 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핸들은 가볍게 잡으시고 달릴 때는 두 손 잡아주시고. 자, 어린이 보호구역 이제 끝났습니다. 60km까지 괜찮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끝나면. 불법 주행차 주의하시면서. 자, 앞에 차가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네요.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전지대를 넘어갈 수 없을 때는, 넘어갈 수밖에 없을 때는 수신호를 따르셔야 돼요. 수신호를 따르시고, 이렇게 수신호를 따르시고. 자, 멈추면 중립. 여기 황색 안전지대를 밟으면 실격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기 신호등이 빨간불이죠, 그죠? 빨간불인데 수신호 하시는 분이 진행하라고 하면은 진행을 할지 안 할지 감독관한테 물어보시고, 감독관이 가라고 하면 가시는 거예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수신호 하시는 분이 진행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거 잘 체크하시고. 자, 빨간불이지만 저 수신호 하시는 분이 보행자를 보고 진행하라고 하죠, 이렇게. 그럼 그 진행을 따르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 도로에 방향 표시를 새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주행 영상을 참고로 활용하라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 도로가 여기 직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영상에서는 제가 직진으로 화살표가 나와서 방송을, 영상을 찍었지만,
이게 직진 금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은 참고로만 활용하셔야지 그걸 정답인 양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지금 어쨌든 화살표가 직진 화살표가 계속 그려져 있습니다. 자, 주님들 필요 없네요. 방금 거기 횡단보도 공사했죠? 다시 돌아오는 길에도 또 공사하겠죠, 그죠? 잘 체크해야 되겠죠. 네. 자, 앞차고 안전거리는 속도에서 20을 뺀 속도. 40이니까 20m, 50까지 올라가면 30m. 자, 신호등 잘 보시고 횡단보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500m 유턴, 시로도 잘 보시고, 네, 통과.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300m 앞 유턴. 왼쪽에도 유턴 차로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실격됩니다. 하나 더 가셔서 유턴이세요. 네, 하나 더 가서 유턴합니다. 멈추면 중립. 초록불 들어와도 출발할 때는 그냥 기어놓고 팍 출발하지 마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왜냐면 오른쪽으로 오토바이가 들어와서 요 앞으로 우리 앞으로 와서 왼쪽으로 꺾어서 좌회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출발 때 좌우 확인하셔야 돼요. 자, 기어 넣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진로 변경을 해야 되니까 좌측 한 바퀴 미리 킬게요. 150m 유턴. 브레이크 쓰면서 왼쪽 안전 확인하고 부드럽게 들어가시고 깜빡이 껐다 켜야 되겠죠? 껐다가 유턴 깜빡이 켜고. 자,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유턴. 멈추면 중립. 신호 바뀌면 좌우 확인하고 유턴하십시오. 여기 우회전 나오는 차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자, 주황불 들어왔고요. 자, 들어왔죠? 기어 넣고 다 돌립니다. 자, 오토바이 주의하면서 차 주의하면서 네, 유턴. 자, 3차로로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쭉 직진하면 되고요. 제한속도 50km 구간 60 안 넘으시면 되고 직진하시면 되고 감독관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왼쪽으로 옮기라고 하면은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옮겨가지고 2차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지시 없으면 그냥 3차로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멀리 봤더니 지금 공사 차량이 한 대가 도로를 살짝 먹고 있어요. 그러면 저 차랑 내가 1m를 띄워야 되니까 1m 못 띄우면 안 되니까 왼쪽으로 진로 변경해야 되겠죠. 저런 것도 미리 멀리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속도는 이쪽 구간으로 갈 때 나올 확률이 큽니다. 저기 공사 차량이 움직이면 상관없는데 저렇게 계속 서 있으면 우리 왼쪽으로 진로 변경을 해야 돼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록불 들어오면 출발하면서 깜빡이를 미리 켜고 옮길 준비를 합니다. 자, 기어 넣고 출발합니다. 자, 좌측 깜빡이 미리 켜고 여기서 옮기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옮기시면 안 됩니다. 미리 깜빡이만 켠 거예요. 점선에서 옮길 거예요. 자, 이제 왼쪽 보고 진로 변경. 30m 충분히 왔으니까. 자, 이제 깜빡이 꺼주시고 여기 들어오는 차 주의하시고. 자, 오른쪽 공사차 보이죠? 작업 중 도로를 묶고 있기 때문에. 자, 특별한 얘기 없으면 3차로 진행하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자, 지속도 구간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40km 이상 15초 중에서 5초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지속도 구간은 정해진 구간이 없어요. 랜덤으로 나옵니다. 차가 없을 때. 자, 신호 바뀌었네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속도 유지.
자, 5초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자,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자, 제한속도 50km 구간 60만 안 넘으시면 됩니다. 자, 방금 바뀌었고 저 앞에도 방금 초록불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바뀌어요. 아, 문제는 저 멀리 있는 초록불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자, 속으로 3차로 불법 주정차. 자, 신호 바뀌죠, 그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멈추면 중립. 자, 오른쪽 3차로 불법 주정차, 그리고 가운데 부분, 아까 우리 횡단보도 올 때 공사하고 있죠, 그죠? 예. 저 지금 꽃갈콘이 2차로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저 꽃갈콘은 우리가 도착할 때쯤, 신호 바뀔 때쯤 치울 수도 있어요. 지금 한참 도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보시고 상황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운전을 해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기어 놓고 출발. 자, 보니까 공사가 안 끝날 것 같네요.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30m 왔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다 들어와서 깜빡이 끄시고. 자, 다시 우측 깜빡이 킵니다. 켜고 여기 지나고 나서 들어갈 거예요. 자, 오른쪽 보고. 네. 여기 어린이 보고요. 얘는 50 넘으면 안 돼요. 이쯤에 와서 이제 진로 변경 한번 할게요. 오른쪽 끝으로 깜빡이 켜고 우측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자, 버스 출발 주의.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500m 우회전. 요거 듣고 이렇게 옮기셔도 상관없어요. 150m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보행삼이 있는 우회전입니다. 보행자가 한 명도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저쪽에서 건너려는 사람도 안 보이고, 저쪽 반대쪽도 오는 사람 없고, 한 명도 없으면 일시정지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서행으로 우회전 하시면 돼요. 사람이 신호등입니다. 자, 건네는 사람 없죠? 발은 브레이크 건져놓고 안전하게. 없습니다. 좌우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도 좌우 확인하고 그냥 가면 시끄러울 수 있어요.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시험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횡단보도 앞에 사람, 빨간불 확인. 자, 천천히 우회전. 자, 실제 시험은 여기로 쭉 들어가셔가지고 오른쪽 꺾어서 왼쪽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서 차를 멈추시면 됩니다. 저희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서 마무리 칠게요. 네, 시험관 지시에 따라서 우측 깜빡이 켜고 차를 멈추고 피 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들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자아자 화이팅!